안녕하세요. 지포농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0년 홍고추 수매 품종인데요. 영양군 고추 유통공사에서 선정한 고추 품종입니다. 지금 보신다시피 순한 맛과 매운 맛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가지 품종씩 이제 나열되어 있고, 밑에 보시면은 TSWV 4병계 칼라병이죠. 칼라병. 두 가지 정도 품종이 선정되어 있네요. 이 품종들이 거의 영양군에서도 아주 고추가 맛있고 색깔 좋고, 그 이제 종자 회사의 대표 선수들이 지금 나온 거죠. 선수들이 제가 하나씩 다 알려드리지 못하겠지만 지금 제가 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거 제가 좀 해봤거나 아니면 좀 들었던 것 위주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우바이오의 나잘란. 지금 뭐 제가 준비한 게 없는데, 제가 한 2년 정도 심어봤는데, 나잘란의 특징은 절간이 좀 짧고 잎이 또 고추가 좀 작습니다. 그러면서도 착가력이 좋고 그 다음에 순한 맛에서 아주 좀 맛있다고 좀 품평이 나와 있는 나잘란입니다. 고추 씨도 뭐 아주 저렴합니다. 나온 지 조금 오래된 품종이고요. 농우바이오. 다음은 다복한 가정입니다. 사카타코리아. 사카타코리아의 다복한 가정. 보시면 특징이 있네요. 홍초용으로 가형이 우수한 다수억 조생 대가종. 고추가 그렇게 크진 않다. 대가종. 비가림 및 노지용 바이러스의 역병에 더 강하다. 라고 또 다복한 가정이 또 내어 있네요. 줄 보시면 또 품종 보호 등록. 이 정도면은 뭐 대표 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아무나 뭐 등록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종자가 또 좋다 보니까. 순한 맛에 명시되어 있네요. 다음은 멋진 사나이 신젠타코예요. 신젠타입니다. 신젠타. 아, 이거 고추 괜찮습니다. 생각보다. 고추가 근데 순한 맛. 순한 맛에 돼 있는데 보통 매운 맛인데, 아주 영양군에서는 이제 순한 맛으로 잡아 주신 것 같아요. 나온 지 그래도 신젠타코리아 종자에서 저기 탄저 아니면 이제 칼라, 그 외에서는 이제 신품종이죠. 신품종 나온 지는 조금 됐습니다. 멋진 사나이, 한참 그 TV 예능에서도 유행했던 그 이름을 본따서 만든 것 같습니다. 멋진 사나이. 고추가 잘 빠지고 수확량이 좋고 그 다음에 다수화 품종 보시면, 저도 좀 해봤는데 고추가 상당히 착화력도 좋고 수확량이 많습니다. 근데도 좀 잘 나가고, 흑대가종 품종으로 가품질이 우수하고 청구병 비교에 강한 품종. 신젠타는 청구병에 좀 다 강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역병과 바이러스에 강해 재배가 용이하다.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골 아시지 않습니까? 고추와 고추 사이 그 간격을 좀 넓게 해야 병충해도 좀 방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확량에서도 좀 차이가 좀 나는 품종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트 트레이를 72보다는 59를 사용해 달라고 이제 명시되어 있네요. 이 고추도 생각도 맛있습니다. 신젠타의 대표 주자 멋진 사나이. 다음은 이제 파만농의 대권 선언이네요. 아, 진짜 오래됐습니다. 아까 제가 파워스피드도 설명했지만 이제 대권 선언. 이건 뭐 이름만 들어도 벌써 이제 고추가 대권은 이제 아직 뭐 남았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대권 선언. 숙기가 빠르고 절간이 짧음, 역병 바이러스 저항성 대가종 고추. 이 고추도 태양초도 되고요. 고추가 그렇게 이제 크진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극대가종보다는 그 밑에 이제 대가종이어서 품질하고 색깔 뭐 요런 게 좀 괜찮습니다. 착화성이 우수하며 다수화 할 수 있습니다. 특징 그대로입니다. 제가 좀 해봤는데 역병 저항성과 바이러스 이 정도는 어느 정도는 잡고 간다. 이거 좀 품종이 보면 여기도 보면 이거 보이시죠? 품종 보호 등록. 아, 이것도 좀 대표입니다. 대표. 숙기가 빠름. 조생종이네요. 조생종.
그다음에 다수화과, 바이러스 강, 대가. 거의 고추종자는 다 이런 뭐 비슷한 걸 하고 나타나고 있는데, 특징이 이제 하나 더 붙이자면 이제 품종 보호 등록, 어느 정도 이제 검증이 된 고추씨. 아, 이제 농협 종류에 많이 달려. 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정보가 지금 없어요. 농협 종류에서는 많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얘기는 있습니다. 농우바이오, 이제 농협에 이제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농우바이오를. 근데 이제 종자는 따로 간다고 그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네. 요즘 뭐 보면 고추 종자가 이 회사 건데 다른 이름으로 다른 회사에서 또 나오는 게 있고 뭐 그런 얘기가 다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많이 달려. 이제 특징이 이제 많이 달리겠죠. 일단 농협의 대표 주자는 많이 달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바른시드. 이름이 이제 바뀐 기업입니다. 예전 이제 구 이서입니다. 이서 종묘. 네, 지금 이제 바른시드라고 네, 지금 네, 바뀌었네요. 예. 네, 근데 지금 금대는 고추는 이 카탈로그에는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영양에서는 이제 금대는 고추 씨를 판매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다른 지역에는 다른 이름으로 아마 판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카탈로그에는 제가 찾아봤는데 금대는 고추가 없네요. 예. 아 근데 영양에서 이제 카드라 통신 네. 네, 뭐 농약방에 가면은 그 들을 수 있는데 뭐 금대는 고추 많이 달리고 뭐 아주 좋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른시드도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네, 큰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대표 주자로 나왔는데 금대는 고추 제가 한번 또 유심히 좀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이반의 고추 특징이 무엇이냐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품질입니다. 품질. 아주 건초했을 때 고추가 생각보다 큰데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밑에 방아다리 훑지 않아도 그냥 고추가 달려 있었을 때뭐 1번, 2번, 3번 고추가 균일하게 모양 가가 아주 균일합니다. 자, 특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이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강하고 극대가 종이고 매운맛이 강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제 영양유통공사에서는 이제 이 품종에서 먹어봤겠죠. 아, 이 품종 생각보다 이제 순하다. 그래서 이제 아마 순한 맛에 이제 등재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강력대군. 이게 이제 지금 좀 이따 뒤에 설명해 줄 이제 넘버세븐이나 요 지금 회사에 또한 품종이 있습니다. 요거에도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대군이 제가 지금 한번 물어봤는데 2020년에 제가 노지에 아마 재배할 시종자입니다. 이제 넘버세븐에서 약간 좀 개량이 좀 됐다라고 그렇게 특징을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요 하여튼 요 보시면은 매운맛이 강하고 예, 이거는 뭐 이제 일단 이제 우리 영양군에서는 이제 순한 맛으로 갔고 그다음에 수량성이 우수합니다. 이거는 좀 착가량이 좋아요. 더 덕이반에서 나오는 종자가 그다음에 고품질 극대가종 품종. 고품질. 네. 특성을 보시면은 재배가 쉽고 바이러스에 강한 중조생계 품종입니다. 네, 지금 얘기하시는 중조생계입니다. 약간 좀 조생종보다 약간 늦다 보시면 되고요. 극대가종이며 착가력이 우수하고 수량성이 뛰어나다. 아, 뭐 좋은 말다 들어갔네요, 그야. 예. 건가품질이 우수하고 매운맛이 강한 품종으로 홍초 건초에 출하를 유리합니다. 예. 고추가 홍초에 있을 때는 이제 근대가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많이 또 나갑니다. 네.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고추 건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초의 품질도 우수하고, 엽병, 내병성이면 바이러스에 강한 품종입니다. 예. 제가 이제 심어봤는데, 넘버세븐이라는 걸 2019년에 제가 재배를 해봤어요. 재배해본 결과, 가하고 이런 거는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곰고추에서 쪼그락초 얘기하시죠. 쭈글쭈글한 거. 그런 것도 없고, 모양도 이쁘고, 그리고 균일하게 이쁘고, 100근이면 한 90%가 이쁩니다. 예. 뭐그 정도로 균일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번에 강력대군이 이제 순한 맛으로 이제 나왔고요. 다음 이제 매운맛인데 첫 번째부터 이제 네, 매운맛. 네, 넘버 세븐 바로 하겠습니다.